자, 이제 연필 깎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연필의 앞부분 나무부터 깎는 거예요. 이 바깥이 아니고 여기다 하죠. 힘을 주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고 이 엄지를 밀면서 자 이렇게 심을 좀 길게 하면서 나무도 더 길게 깎고 있죠. 그래서 총 길이가 전체적으로 한 7cm 정도 되게 깎아줍니다. 연필 심은 한 2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길게 했다가 이거 부러지 못하냐? 안 부러져요, 잘. 연필을 눌러서 쓰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잘안 부러집니다. 지금 저는 여기 조금 뾰족하게 깎았는데 지금 뾰족하게 하지 않았대요. 쓰다 보면 닳기도 하고 진한 연필을 쓸 때는 주로 진한 색을 내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연필이 빨리 닳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깎으면 하루 연필만 깎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길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연필심을 뾰족하게 했을 때 우리가 가는 선만 긁수 있는 게 아니고 눕혀서 이렇게 칠하기가 좋아요. 그죠? 잘 발라지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다양한 모양으로 골고루 깎아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연필 깎는 걸 마무리해 볼게요. 연필 잡는 법, 선 연습,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연필 잡는 방법은 편한 대로 잡으면 돼요. 자기가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게 편하면 이렇게 잡고 하세요. 애기들은 이러고서 그에 파서 치라고 그러잖아. 중요한 건 자기 작업 환경에서 편한 대로. 만약에 이렇게 부슬부슬 눕혀서 해야 되는 선이 필요하면 이렇게 잡는 게 편한 거잖아요. 이렇게 잡는 게 편하면 이렇게 잡으시고. 그런데 눕혀서 할때 특히나 이렇게 긋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긋는 거하고, 이거 눕히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엄지가 위로 오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칼처럼 내준다. 이렇게만 잡지 마시고요. 이렇게도 잡고 쓸줄 알아야 되겠다. 더 다양할수록 좋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선 연습할 때 이왕이면 좀 낯설어도 이렇게 잡고 해보도록 하세요. 연필을 좀 길게 하고 짧게 하거나 엄지가 위로 오게 하거나 검지가 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면 되는데 칼처럼 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한 4가지 정도로 연습을 해보겠어요. 선 연습하는 이유는 선을 잘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필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 친해지기. 마음도 좀 풀고 경직돼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필하고 좀 친숙해지고 긴장도 좀 덜을 겸 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선은 도화지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찍찍 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부벼볼 거예요. 비벼서 칠해보세요. 아주 흐리게도 해보고 진하게도 해보고 이렇게 부비는 거 도화지에서 연필을 떼지 않고 부빈다. 선의 방향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되고 다양하게 써도 되죠. 그때그때 느껴지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정답이에요. 항상 그림이라는 건 처음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아야 돼요. 자유로운 걸 자꾸 얽매여서 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재미없고 잘 되지도 않고 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떠올리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시도를 하세요. 모든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은 스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치는 게 아니죠. 도화지를 연필이 스친다. 비행기가 내려가다가 다시 뜨고 내려가다 다시 뜨고 그네 네, 그네 탈 때처럼 그네 탈 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땅에 스쳤다 떨어졌다 그러죠. 그것처럼 연필을 엄지가 위로 오게 해서 스치게 해보는 거예요. 이걸 빠르게 하면 더 잘 되기도 해요. 손목을 부드럽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진한 것 그린 것 짧은 것도 해보시고 자 선 끝이 다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얘랑 다른 거예요. 이 위에 이거 써보면 분명히 다르죠. 자, 이거 뭐 같이 동시에도 쓸 수 있어요. 따로 떼서 하나의 선만 계속 써야 되는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선을 써볼게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긁으면서 멈추지 않고 각지지 않고 부드럽게 계속 유연하게 계속 긁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딘가 힘이 더 들어가서 더 진한 색도 나오고 밝은 색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곡선을 자기만의 곡선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고서 자, 떼지 않고 계속해서 최대한 다양한 속도와 진하기를 표현하면서 최대한 놀아보세요. 어떻게 거지는지 선 거지는 느낌도 보고 진한 색도 내보고 자 이렇게까지 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에서는 스케치의 요령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스케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기본 3단계를 가지고 3가지 과정으로 스케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설명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 금방 스케치를 잘하게 될 거예요.